궁합이 나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이혼에 낙태까지 요구한 시어머니가 있다. 필사야 필사. 남편뿐이 아니고 시아버지도 잡아먹을 년이다. 신하도 같이 왔어요. 나가! 나가라고!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이, 어이, 어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죽는다는 궁합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된 부부.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아야! 오빠!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캠퍼스 커플로 만난 이진아 씨와 박경태 씨는 7년째 열애 중이었다. 밥 안 먹었지? 응. 배고프겠다. 짠! 맛있게 먹고 열공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위해 진아 씨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근데 어떡하지? 나 이거 오늘 샌드위치 못 먹을 것 같은데. 왜? 오빠 합격했거든. 진짜? 어. 정말이네? 오빠 축하해! 진짜 진짜 축하해! 진아야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다.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뤄왔던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었다. 하지만 그럼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네, 조그맣게 과수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경태랑 언제 만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제가 오빠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러면 닭띠? 네. 아우, 원숭이랑 닭은 안 맞는데. 네? 아, 우리 경태가 원숭이 띠인데 닭띠랑 궁합이 안 맞아서.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궁합을 봐요. 걔는? 저 윗집 얘기 못 들었니? 결혼 전에 궁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결혼하더니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교통사고 죽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릴 건 가리고 피할 건 피하는 게 좋지. 시부모님의 성화에 진아 씨는 생년월일과 생시를 적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을 이혼 법정까지 가게 한 불행의 씨앗이었는데. 필사야 필사. 반드시 필! 죽을 사! 죽는다고요? 이 둘이 결혼하면 남자가 죽어! 요즘 니네 남편 아프다 소리 안 하니? 경태 아버지요? 그찮아도 요 근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 남편뿐이 아니고 시아버지도 잡아먹을 년이다. 뭐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점괘는 진아 씨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어머님께서 단골로 다니시는 점쯤이 있는데 저랑 오빠랑 결혼을 하면 오빠가 죽거나 아버님이 죽는다고 그랬대요. 아,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건 미신이잖아요.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 미신 때문에 7년간 사랑한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결같았다. 오직 궁합이 나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질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는데. 궁합을 믿는 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심혈관의 특효약이래요. 이건 혈압약. 그 점쟁이 신통한 거 맞아? 어디가 아픈 곳까지 알려주면 좋겠구만. 그 대체 약이 몇 가지야? 경태랑 그 계집애랑 완전히 뛰어놀 때까지만 참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긴 하지. 내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 게 걔가 우리 집에 다녀가고 나서부터거든. 그러게요. 난 섬뜩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테니까요. 엄마, 저 왔어요. 진아도 같이 왔어요. 자꾸 얼굴을 봐야 정이 들지. 에? 나가! 나가라고! 에? 너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어머님. 나가! 당장 나가라고! 궁합에 대한 믿음이 강한 만큼 시부모의 반대도 극심했다. 매일같이 찾아가 설득하고 비로도 봤지만 시부모는 두 사람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과 선물을 준비한 진아 씨. 누구세요? 어머니 잠깐만요. 또 왔어. 어머니 결혼.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아주겠지 참고 또 참았던 진아 씨.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는 기막힌 수모까지 당하게 된다. 어머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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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야 올라가라! 어이! 어머니! 어이!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너 뭐하는 거지? 일로 와 빨리! 너 이게 바보처럼 맨날 당하기만 해! 엄마가 또 화나게 이제 딱 필요 없어 이제! 이병이 바보 소리 어디를 가? 나야 엄마 이제 엄마 안 볼까 이제! 못 가! 못 가! 와! 뭐라! 엄마! 어머니 가! 밖에 못해! 거기 서지 못해! 제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쩌면 오빠를 포기하는 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랑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궁합 같은 거 믿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나 박경태는 신부 이진아를 아내로 맞아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이진아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멋진 신랑 박경태를 위해 어떠한 역경도 함께 이겨내며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객은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그 어느 결혼식 못지않게 뜨거웠던 자리.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은 사랑의 징표도 나누었다. 이들의 험난했던 사랑은 그렇게 결실을 맺는 듯했다. 결국 경태 씨와 진아 씨는 부모님의 허락을 포기한 채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 경태 씨의 부모님들이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된 경태 씨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두 사람. 자기야, 우리 애기 빨리 갖자. 그러면 부모님도 달라지시지 않을까? 정말 달라지실까? 그럼 달라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기... 부부는 첫날 밤에 대한 긴장과 설레임으로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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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기어이 허적을 더럽혀? 어머니!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버지 농약 먹고 자살하신대. 쟤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죽느니 차라리 당신 손으로 이 세상 하직하시겠대 이놈아. 기어이 아버지가 죽어야 니놈이 정신 차릴래. 그때서야 말 들을 거야 이놈아.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좀. 너 어머니 앞장서. 어머니 이거 주세요. 혼인신고에 대한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약을 먹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부부를 비난하고 협박했다. 전쟁이 말대로라면 전 미래의 살인자래요. 언젠간 시아버지를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말 거니까요.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자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사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만 생기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진아 씨는 고대하던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절망했던 부부에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 짠! 뭐야? 임신 테스트기. 어? 그럼 혹시... 오빠! 임신이야! 임신! 엄마 아빠가 된다는 설레임과 손자가 생기면 시부모님이 결혼을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감까지 부부의 마음은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부부의 기대처럼 바로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 전 어머님 내리실 줄 모르고 바로 이 며칠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음 검진부터는 어머님이 다니라는 병원으로 다닐게요. 다음 달이면 너무 늦지. 네? 중절 수술은 빨리 할수록 산모한테 덜 힘든 거야.
중절이라뇨? 지금 낙태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금방 끝나.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은 생명보다 점쟁이 말이 더 중요하세요? 어머님은 어머니 핏줄보다 궁합이 더 중요하시냐고요? 그러게, 왜 원치도 않는 우리 집 핏줄을 가져갖고 이 난리야? 그 애가 이 세상 빚을 못 보는 거 다 너 때문이야. 그 애 틀림없이 아들일 거다. 보살님이 넌 남자만 골라서 잡아먹는다 그랬거든.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가! 가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구한 건 낙태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인 경태 씨를 데려가겠다며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자기야, 괜찮아? 어?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자기야, 어떻게 해? 자기야.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아이나 산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경태 씨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어머니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가는 경태 씨. 그는 다시 본가로 돌아갔다. 결국 오빠가 문을 여니까 어머니께서 막 들어와가지고 오빠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집으로 가자고. 오빠도 순순히 따라 나갔고요. 아마 저랑 아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오빠가 어머님 댁으로 가지 않았다면 저랑 아기가 어떻게 됐을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오빠도 저도 우리 아기만은 지키자, 아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오빠 소리가 나와? 이 꼴이 뭐야 이게? 응? 엄마! 엄마 비켜! 엄마 지금 애기 나온다고요! 엄마 소녀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너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다 사고 난다니까! 그녀이 너를 죽인다잖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엄마! 결국 진아 씨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다.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지만 아이의 분유값에 기저귀 값까지 현실은 너무나도 힘겨웠는데 시어머니의 감식 때문에 남편은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못했다. 아이를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 지금은 남편분도 계시고 수입도 꽤 되시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더 죄송해요. 허울뿐인 남편은 없는 이만 못했다. 안정적인 공무원 남편을 두고도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위기에 놓여있는 진아 씨 앞으로 청천벽력 같은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내온 이혼 소송 청구서였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양육권, 거기에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기막힌 청구.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다. 나쁜 궁합이 몰고 온 이혼 소송. 나쁜 궁합을 이유로 시어머니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진아 씨는 궁합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받고 협박에까지 시달렸다. 이처럼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피해자인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서도 혼인 생활을 파탄하게 한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아 씨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양육에 관한 규정에 대해 부부간의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별거 중이어서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혼에 유사하기 때문에 민법 837조에 준해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진아 씨가 원치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법 837조에 따라 남편은 매달 아내에게 양육비 50만 원과 진아 씨에 대한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진아! 진아! 오빠! 이제 아주 온 거야? 그럼! 아주 온 거지! 우리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애기가 있는 우리 집인데 당연히 아주 온 거지! 오빠! 진아야! 내가 우리 애기 이름 지어왔다? 박경아 어때? 경태의 경이랑 진아의 알을 따가지고 박경아 어때? 이쁘지? 어? 궁합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두 사람. 소중한 딸 경아와 함께 이제는 세 식구가 법의 보호 아래서 행복하길 바라본다. 이혼 제도에선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의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